이번 시간에는 unless와 if not의 어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unless와 if not의 어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nless와 if not은 엄밀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데, unless는 만일 예외가 있다면 뭐뭐일 때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I get to work at 8 every morning unless the bus is on time. 자, 나는 버스가 제 시간 정각에 오지 않는 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한다 라는 뜻입니다. unless와 if not의 어감 차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를 제외하면, 뭐뭐 한다면 모를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unless는 접속사의 기능도 있고요, 전치사의 기능도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Don't come unless I tell you to. 내가 오라고 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ill be there unless I have to work. 해야 할 일이 없으면 그곳에 가도록 하죠 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unless의 접속사의 뜻과 unless의 전치사의 뜻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